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창업로 수업, 저희 이제 박영철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하는 건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네, 그렇네요. 예. 이제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벌써 또 단독으로 두 번이나 나오시고, 그죠? 네. 요즘 뭐, 여러분, 반응이 너무 예. 좋습니다, 요즘에. 아, 그래요? 그러나 스타가 되신 게 아닌가 데이터 싶어요, 요즘.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이러시다가 네. 이제 조만간에 고정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고. 아,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 저희가 이제 창업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고객 관리 고개. 그리고 CRM 뭐 이런 고객 관리 기법들하고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뭐 짜내볼게요. 네. 일단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고객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고객이란 게? 그러니까요. 고객. 네네. 고객이 뭐죠? 고객이요. 뭐돈준 사람? 그렇죠.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 물건 사주는 사람, 아니면 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주는 해주는 사람. 사람. 근데 이제 그 고객은 어쨌든 뭐 서비스든 물건이든 네. 뭔가를 제공받습니다. 그렇죠. 그 대가로 그 사업자한테 네. 뭘 지불합니까? 대가로 뭐 이제 돈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돈을 아니면 지불하죠. 그에 응당한 뭔가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렇죠. 뭐 네. 김치를 지불할 수도 아, 있고. 김치 지불하면 화를 뭐 내겠죠. 이게 만든 우수경이 있는 사람들은 거죠. 네네. 예, 어쨌든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그 숫자를 이제 네. 이제 지불하죠. 네네. 지불. 근데 이제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을 주고 내 머리를 깎았는데, 네. 그럼 이만 원으로 할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머리 그렇죠. 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뭐 데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밥도 한 그렇죠. 끼 먹을 수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등 생각할 수 네네네. 있겠죠. 어쨌든 이제 머리가 길어서 이제 깎아야 될 때가 됐다 하면은 그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같은 만 원을 줬을 때, 그렇죠. 굉장히 머리를 잘 자르시는 분이 내 스타일에 맞게 그렇죠. 딱 잘라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이래 잘랐는데 이제 멱살을 잡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고객이 뭐 예를 들어 어떤 미용실이나 이제 네네. 뭐 요즘 뭐 바보샵인가 뭐 남성 전용 그렇죠. 그 이발소죠. 이발소 예,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제 고객이 미용실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집은 머리만 깎아주고요. 어떤 그렇죠. 집은 머리를 깎고 약간의 뭐한 5분 10분에서 그렇죠.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펌도 해주고 뭐 어떤 예, 뭐폼 데는 내주고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어느 집 가겠어요? 당연히 뒤에 집을 가지고. 왜 예. 그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더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을 정의를 내리실 때 네네. 고객 정의는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전 단계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객들에게 가치가 전달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객의 정의 이전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걸 사랑할 법한, 그걸 원하는 고객이 우리 고객인 거죠. 원하는 고객. 그렇죠. 그걸 원하는. 예를 들어, 이제, 마사지, 그러니까 머리 감고 이렇게 막 5분간 아까 마사지 이렇게 미용실에서 해주는데,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예. 네. 근데 이제 머리를 어제 심은 사람이 있어요. 마사지 하면 안 돼. 예. 그 사람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또는 뭐, 원래 그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만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런 예, 있을 사람은 수 이제 있겠죠, 고객이 네.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또는 우리 어쨌든 우리가 제공하는 그 가치를 최고로 좋아할 법한 그 고객. 참 이건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뭐 고객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객들이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제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게 사전에 이제 고객이라는 게 이제 뭐 네가티브한 고객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저희 쪽 그렇죠. 서비스에서 포지티브한 고객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그러면 이 구분이 딱 정확하게 정해졌을 때는 이 이제 네거티브한 고객들을 이렇게 저희 쪽으로 끌어와야 이 부분들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네거티브한 고객들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니까 미용실, 아까 얘기 나와서 미용실로 계속 연결을 좀 해봅시다. 우리 미용실에 왔어요. A라는 고객이. 머리를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네. 맞죠. 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 컷도 하시고 파마도 하고 네네. 이제 약간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고객은 우리한테는 이제 어, 약간 단골 같은 느낌으로 활성화된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고객은 아, 점원이 좀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어, 머리를 커트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잘라주시고 저렇게 잘라주시고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고객들이. 근데 그 디자인, 헤어 디자이너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근데 또 제 생각은 요런 부분을 요렇게 조금 터치를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네네. 아 그렇게 자르면 그 3년 전 디자인이라서 요즘 트렌드 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한 거죠. 네, 똑똑한 고객들이 나오시면 또 그렇죠. 네, 좀 불편한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아, 마음에 아. 상처를 안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네.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네네. 어, 집에 돌아 아,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친구들 이제 카페에 아. 가서 친구들 만납니다. 네네. 자, 그 이야기를 얼마나 할까요? 어 두고두고 하겠죠. 뭐. 어, 그렇죠. 네거티브한 경험에 대해서. 네, 두고두고 네. 하겠죠.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네네. 하죠. 그래서 아 내가 처음 미용실 갔더니 그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좀 얻었다.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너도 생각 어떤데? 뭐 친구들 생각도 물어보고. 친구들이 이제 친구의 편이겠죠. 그 동조를 한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네거티브적인 어떤 그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고객이 100인데, 어, 80%가 우리 서비스나 어떤 뭐 상품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1, 20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죠. 오너가 네.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1, 20% 중에 10%는 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는 아마 적대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냐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예전에 어 뭐 이런 고객 창출의 개념 이것도 보면 고객 창출의 개념인데 고객 창출의 개념이 뭐 어, 무차별적으로 물품을 살포하는 방식, 뭐 내 우리 제품 네. 써보세요 이런 거였다면은 네. 이제는 이제 우리 쪽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 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타켓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말보로라는 회사나 네. 이런 이제 담배 회사들이 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네. 예, 주로 이렇게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네. 그 층들이 네. 어른들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래. 담배 피는 남자, 담배 피는 여자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막 장난감을 네. 뭐 이렇게 네. 선물을 해준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마케팅해서 이 어린애들이 뭐 잠재적인 자기들의 고객이 된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네. 오히려 담배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이 어린애들이 그런 걸 받아들였을 때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고 하면 오히려 더 네거티브한 어, 이제 그 고객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무작정 이제 뭐 이런 뭐 아무나 걸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살포를 하고 고객들을 만든다고 본다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우리 쪽에 네거티브하게 그 아,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고객들 이걸 줬을 때 네. 긍정적으로 반응할 고객들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이런 많은 장치들이 발견된 아, 발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네.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고객은 어디든 있어요. 아 아무리 뭐 이렇게 네. 좋은 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든 발생을 잘 쓰다가 네네. 실망 한번 하면 네거티브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구분하기보다는 그런 고객들을 분리를 해서 네.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 그게 더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 발굴 단계에서 이제 분석 단계에서 이렇게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관리를 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 불만이 안 나오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근데 어떻게 해도 그 블랙 컨슈머 같은 그 뭐 그냥 무조건 트집 잡는 고객도 있단 말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은 그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
원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냐. 요걸 연구를 하시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뭐 이제 그런 고객들 이런 말 진상 고객 뭐 요런 단어 써도 됩니까? 네,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을 말하는데. 진상 고객. 이 진상 고객을 진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죠. 배척하거나 밀어내시면 안 되고 네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반품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예 그런 나쁜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요. 근데 원래부터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 하면은 그걸 잘 이용을 하죠.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네네. 야, 내가 이번에 여기서 샀는데, 네네. 어, 내 두 번 입고 그냥 반품할 때 바로 반품해 주더라고. 니도 해봐. 하죠. 근데 그 친구도 따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두렵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광고해주는 역할이 더 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네가티브로 볼 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님 예. 말씀께서는 이제 아무리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몇 프로가 됐든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고객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이걸 꼭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고객들을 이렇게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크게 잡음이 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네. 관리를 하는 게 요즘에 이제 현대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 관리의 가장 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CRM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뭐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고객과 관계를 관리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관계 리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 친구를 만난다 가정합시다. 미팅에 나가서. 네네네. 자, 미팅에 나갔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저 친구랑 한번 이렇게 사귀어보고 싶다, 잘 돼보고 싶다, 이런, 네네. 이제, 그 욕구를 느끼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작전을 세우겠죠. 이렇게, 뭐 그냥 마케팅 기법들이 안 동원되겠으니까. 그렇죠. 뭐 마케팅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좋은 놈이라고. 네, 말로 그렇죠. 하는 프로모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선물도 줄 거고. 이게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귀자. 네, 네. 말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한 번 정도 써본 거죠. 맞죠. 네. 어 그랬더니 좀 신뢰가 된다 하면은 그 여자애 같은 경우 그 남자친구한테 조금 더 만나봐야겠다. 이런 이제 조금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죠. 첫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인상 안 좋으면 다음에 안 보겠지. 그렇죠. 네. 맞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재구매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친구랑 우리 한번 사귀보자라는 네.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신뢰나 믿음 이런 게 없으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써봤는데 아 이거 좀 괜찮다. 믿음이 간다. 그렇죠. 하면 이제 쓰죠. 그리고 써서 내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네.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뭐 옆에 쓰는 거 보고 이제 또 따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내하고 동일한 문제. 뭐 내 비듬이 좀 있어가지고 샴푸를 막 바꿔야 돼도 어떻게 하지 하다가 A라는 샴푸로 예를 들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네. 비듬이 이제 그 효과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친구가 비듬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근데 그 비듬 있어가지고 썼는데 괜찮더라. 너도 한번 써봐라.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고객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고객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썼는데 네네. 특이 재질. 네. 특이 재질이 있어요. 네. 특이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는 비듬이 더 생겼어. 그렇죠.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네, 뭐 샴푸를 썼는데 머리에 뭐가 난다든지. 100명 중에 80명 효과를 보는데. 네, 네, 네. 그 중에 10명은 뭐 아무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뭐 나쁘지도 않고. 근데 10명은 좀 안 될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네. 그럼 그 1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네가티브로 그렇죠. 노이즈를 던집니다. 네네. 이 노이즈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잘 하느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노이즈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네네. 고객 관리에서 고객 관계 관리에서 네네. 아까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여자친구랑 이제 사귀자 했어요. 그 사귀면서 관리 들어가야죠.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렇죠.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쭉 관계를 유지하죠. 서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매일 거짓말을 하고 바쁘다고 이걸 핑계 대면서 안 만나고 하면 관계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그렇죠.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뭐 DM도 발송해보고, 네. 아, 우리 서비스 이제 어째 어떻는지, 네. 뭐 예를 들어 뭐 그 아까 미용실이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뭐 문자 같은 거 보내고, 네. 그게 스팸 되면 너무 자주 보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내면서 약간 혜택도 좀 가고. 근데 이제 그게 베스트의 경험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경험인가. 이게 그 중요한 말씀이시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 경영학계나 이런 데도 제일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시장에 비해서 정보가 너무 많이 발송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늘어날 그럴 것도 없고, 이제 이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이 된 상태의 고객들에서 상대방 회사들의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식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국내에 있는 이런 한정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스타트업을 한다면은, 네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강력이죠. 네, 베스트죠.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안에 이미 이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자기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템 잡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아이템 잡지 않는 이상은,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고객들을 새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내 고객들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DM을 발송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네네. 좀 정리를 하자면, 네네. 고객 관계 관리 이상에 네네. 요즘에는 고객 경험을 관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자기 경험을 할 수 있게 이제 일단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력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뭐 미용실 이야기 조금 뭐 해볼게요. 네네. 고객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그 미용실을 발견하고 들어오는 고객이 있겠죠. 고객 네네. 분류를 조금 해볼게요. 네네네. 소개를 받고 그렇죠. 이제 소개해서 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가령 우리 흔히 이제 보는 뭐 전단지나 뭐 SNS를 찾아본다던가 뭐 부산 대학 네. 머리 잘하는지 뭐 이렇게 네네. 해서 찾아오는 사람. 저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남들이 이렇게 써놓은 구매 후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소개. 단수 소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경험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이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브랜드를 보고 온 사람도 있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맞죠. 자, 이 고객의 처음에 접근 자체가 네. 지나가다 오는 사람은 기대를 합니까, 아닙니까? 기대를 글쎄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소개를 받고 정말 친구한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은 기대하겠죠. 그렇죠. 친구가 경험한 만큼은 기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겠죠. 맞죠. 네네. 맞죠. 네네. 예, 그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네. 맞죠. 자, 어쨌든 이제 그 고객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 고객이 처음 만나는 누구가 있겠죠. 네. 그 누구. 네. 그 누구가 그 회사를 대표해요. 그 누구가. 네. 그게 인터넷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문이 될 수도 있겠죠. 저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뭐 거기 있는 뭐 디자이너의 네. 경력 이런 거. 뭐 그런, 그 처음 그렇죠. 느낌이죠. 느낌이죠. 그렇죠. 그 경험이니까. 네. 그 느낌. 네. 예. 그러면 그 점원이 친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자. 맞죠. 최고의 네. 경험. 그리고 처음에 그 뭐 디자인을 만나고 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뭐 회원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런 게 다 서비스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네, 네. 같은 가격인데 아, 난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편해. 거기 가겠죠. 똑같은 퀄리티 똑같아도
내가 좀 더 편한 사람한테 그렇죠. 간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하나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그게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예를 들어 뭐 A 미용실이면 그 미용실 내에서 그 프로세스를 조금 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띡띡띡띡 끊어가지고 절차를 끊어가지고 이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할까를 실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고객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최고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앉으세요 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앉으세요 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앉으세요 보다 더 나은 게 차 한잔 네. 드릴까요? 보통 이제 아, 그거보다는 제가 네. 요즘에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잡지도 주는 데 있잖아요. 네, 미용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좀 괜찮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머리를 좀 잘랐지만 네.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기계를 들이대세요.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막 이제 제 두피를 살펴주시면서 아이고 고객님 두피가 큰일 나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머리도 잘라드릴 수 있지만 네. 이 머리를 잘라드리면서 두피 케어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케어를 하시면은 이 모든 각질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고객님, 이 서비스를 단돈 얼마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근데 뭐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고객이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와서 신뢰가 아직 안 쌓여 있는데 그렇죠. 당신의 각질이 어떻으니까 문제만 얘기해 줬죠. 그렇죠. 그 문제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은 확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신뢰가 있는 상태. 네.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야기가 들리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끼어 팔기 상품 같은 거고. 그렇죠. 네. 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미용실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떤 곳은 이제 실제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나한테 이제 얼굴에 맞는 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식의 또 기술적인 이런 그렇죠. 관점도 있고 요즘에 그렇죠. 자,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고객이 여기 앉으세요 했는데 이제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우리 미용실만의 특화는 없을까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타블렛으로 여기 앉으시고 타블렛 주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네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잡지를 주면서 선택을 하라 할 수도 있죠. 네네. 물론 이거보다 더 나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